포항중앙교회가 제25회 장애인 초청예배를 드렸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와 경북 미랄 선교단, 농아인협회 등 포항 지역 장애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중앙교회 송병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중앙교회 가브리엘 중창단과 엔젤 찬양 선교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만찬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매년 지역장애인 초청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인 엘림 소망의 집, 장애인 사랑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